오늘 그 구리빵과 함께 강원도 약초 산행 나왔는데 지금 보이는 약초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첫 번째 설명드릴 약초는 속새입니다. 이건 속새는 우리 수업 중에 배웠죠? 예, 어떤 약초가 있었죠? 눈에 좋은 약초죠? 근데 눈에 좋은 약초는 뭐 결명자나 감국이나 또 구기자도 좋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속새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막이 끼는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. 막이 끼는 증상을 없애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새예요. 그래서 눈이 앞에서 이렇게 뭐 막이 껴서 침침하다 이랬을 때꼭 속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속새의 특징은 이렇게 줄기를 끊어보면 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속새는 뭐 이 줄기를 약으로 써요.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죠. 이 마디를 빼고 써야 돼요. 마디를 빼고 이 마디가 없는 부분만 약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 속새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하죠. 근데 이것만 다려가지고 약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그냥 차처럼 다려 먹으면 녹차 맛이 난다고 그러세요. 그래서 먹기도 굉장히 순하고 편하거든요. 여러분들 눈안 좋을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, 안구건조증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요즘 안구건조증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, 눈에 막이 끼거나 아니면 안구건조증 있거나 이랬을 때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지금 뭐 중간에 보면 뭐 누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이게 뭐좀 계절이 아닌 것 같긴 한데, 속새는 사실은 사철입니다. 사철 이런 푸른색을 띠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가 약간 습지죠, 여러분. 땅을 밟아보면 아시겠죠? 습지죠. 속새는 이렇게 습지에서 자생을 많이 합니다. 꼭 물이 있어야 돼요. 여기가 지금 800 가지 정도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습지거든요. 그래서 속새가 이렇게 많이 자생할 수 있는 거죠.